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론킹입니다. 오늘 리뷰할 드론은 짜잔, DJI 스파크입니다. 자, 그냥 바로 이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구성품이 스파크 본체와 그리고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62만원 정도 되는 건데, 보시면 DJI 홈페이지에 가시면 스파크 플라이 모어 콤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87만원 정도라서, 그러니까 25만원 정도를 추가로 내면은 이 기본 셋에다가 이 프로펠러 가드, 그리고 추가 프로펠러 2개, 추가 배터리 1개, 거기다 이제 가방이랑 배터리를 따로 충전할 수 있는 허브, 그리고 이 조종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콤보가 매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콤보를 사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추가 배터리랑 조종기 그리고 프로펠러 가드 정도만 사서,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스파크의 기본 셋을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랑 뭐 안전 가이드, 매뉴얼 같은 건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이거는 스티로폼으로 된 것 같은데, 네, 열면 스파크가 있고요. 스파크 본체 하나랑 프로펠러는 이미 달려 있고, 그리고 추가 프로펠러가 한 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 두 개 한 쌍.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펠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랑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이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 프로펠러 한 개씩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 구성품, 요거는 제가 알기로 배터리 충전기랑 충전선 들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그 핸드폰 충전하는 배터리랑 어댑터랑 비슷하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핸드폰 안드로이드폰 충전하는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꽂아서 요거를 스파크 본체에 꽂으시면 충전이 돼요. 마이크로 SD카드 16기가가 기본으로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촬영할 때 쓸 수 있고요. 자, 스파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거 크기를 비교해보면, 요거는 저희 작가님 아이폰 7 플러스 이렇게 보면 크기가 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번 누르면 이 배터리 용량이 표시가 되고, 이 누른 상태에서 한번 길게 푹 더 누르면 이제 켜져요. 이건 이따가 조금 이따가 기능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앞부분에는 짐벌, 카메라 짐벌 달려있고, 3D 인식, 손바닥 인식하는 그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카메라의 스펙은 1080p FHD 화면, FHD 영상을 3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저희가 추가로 구매한 추가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배터리.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한번 누르면 배터리 용량 표시되고, 배터리 용량은 1480mAh입니다. 드론 치고는 상당히 작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빅이나 그런 중급 드론들 치고는 굉장히 작은 드론 용량, 배터리 용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펠러 가드, 가드도 4개가 들어있어요. 2개씩 2쌍. 그러니까 프로펠러처럼 가드도 방향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 4개가 아니고 반대 방향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보면 이게 방향이 안 맞으면 장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향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위에서 아래로 끼고 그리고 옆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같은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색깔이 있어요. 하얀색으로.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색깔이 없죠.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가드를 색깔이 있는 프로펠러 있는 쪽에 끼시면 돼요. 가드를 좀 끼우니까 조금 더 뭔가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종기. 조종기가 기본 셋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조종하거나 아니면 제스처 컨트롤을 하는 게 이제 스파크의 기본 세트의 조종법인데, 그래도 뭔가 나는 좀
조종하는 맛을 좀 느껴보고 싶다. 혹은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서 나를 찍어보고 싶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종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매빅도 갖고 있는데 매빅 조종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스파크 조종기입니다. 여기 스파크 조종기고 오른쪽 그리고 왼쪽이 매빅 조종기예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파크가 약간의 원가 절감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매빅에는 있는 액정 화면이 스파크에는 없어졌고 이 뒷면에 있는 버튼들이 스파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빅은 핸드폰과 이 선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꽂고 이런 식으로 조종기와 핸드폰이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스파크는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핸드폰 앱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치만 하고 연결 자체는 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의 전송에 그 딜레이가 조금 발생할 거예요. 매빅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그리고 매빅과 스파크의 조종기는 서로 호환이 안 돼서 매빅을 갖고 있어도 스파크 조종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조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이스틱이나 이런 감도 같은 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크의 구성품들을 위주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스파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스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자동으로 알아서 촬영을 해주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드론이라든지 그런 모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가기 전에 먼저 앱을 깔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핸드폰은 너무 작아서 아이패드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DJI GO 4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인증 코드를 칠 수가 없네요. 약간 이 앱의 완성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UI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뭐 Terms of Use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것부터 아니잖아요. 옮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로그인이 됐고요. 이제 스파크랑 이 앱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스파크 전원을 켤게요. 한번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 표시되면 이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켜져요. 네, 지금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켜졌네요. 팬텀을 스파크로 바꿔주시고 엔터 디바이스를 클릭하면 저도 대야 개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있으면 이걸로 잡으면 잘 됐나니까? 근데 지금 배터리 바꾸면 어떨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바닥인 핸드폰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방금은 이 앱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도움말을 보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앱을 먼저 켜시고 스파크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줍니다. 설정에 가서 와이파이를 잡아주면 여기 안 뜰 때가 있어요. 이 스파크의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제 기계의 음이 들려요. 지금 누르고 있을게요. 지금 한 번 울리고 좀 있으면 두 번 울려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 눌러주고 있으면 이게 한번 리세팅을 해갖고 리셋해서 와이파이 신호를 다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설정해 보시면 와이파이가 잡힐 겁니다. 스파크 456A0 여기 잡히죠? 클릭해서 와이파이 암호가 571BB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앱으로 돌아가서 이러면 연결이 된 거예요. GoFly로 바뀌었죠? 엔터 디바이스에서 그러면 눌러주시면 스파크에서 보이는 영상이 이 화면에 바로 보이죠. 약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빅이랑은 다르게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요, 화면이. 네. 한 0.1초에서 0.2초쯤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스처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파크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더블 클릭하는 느낌으로 켜주면 얘가 알아서 여기서 이륙을 시작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딱딱 하면은 네, 지금 이렇게 이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면 제 얼굴과 손바닥을 인식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하면은 따라올 거고, 네, 따라오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네, 이동합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는 게 뭐였지?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 뒤로 가요. 안 가네? 네, 뒤로 가죠. 그러면 이제 약 3m 정도 뒤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면 뒤로 가면 스파크가 같이 따라옵니다. 앞으로 가면 아닌데? 이게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약간 그 제스처랑 얼굴 인식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불러볼게요. Y자로 하면은 올 거예요. 네, 다시 오고 손바닥을 인식시킨 다음에 이거를 제가 실험해보느라 되게 빨리빨리 한번 해봤는데 급격한 움직임은 잘 못 쫓아가더라고요. 네, 이러면 못 쫓아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해볼까요? 아, 자, 다시 올라와. 올라와. 너무 낮게 되면은 스파크가 인식을 잘 못하네요. 다시 착륙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인식된 상태에서 손바닥을 스파크 밑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착륙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스파크 조종기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직으로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륙을 시켜볼게요. 이게 저희가 최고 고도를 120m로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다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신호가 안 끊기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내리겠습니다. 네, 스파크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배터리가 여유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평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방해물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40m까지 고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쭉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도는 40m고 거리가 제가 있는 거리에서 약 100m까지 99m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영상이 약간 버벅거리면서 끊기는 거 보니까 신호가 곧 있으면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멀리까지 못 날릴 것 같고 홈으로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약 100m 정도, 수평으로는 100m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지금은
중간에 약간 동상같이 장애물이 있는 상태라서 100m를 더 넘지를 못했는데 개활지같이 평지나 이제 뭐 바닷가나 중간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스파크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점은 가성비 갑이라는 거. 사실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60만 원대 드론으로 이 정도의 기능이 집약된 드론을 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스파크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날려보면서 단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들을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매뉴얼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반쪽짜리 매뉴얼이다. 매뉴얼을 보고서는 스파크 기능을 다 쓰기가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불안정한 어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와 어플을 연결을 해야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연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어플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퀵하지 않은 퀵샷. 퀵샷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크 홍보 영상에 보면 이 스파크로 찍은 굉장히 멋있는 촬영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직관적이지 않고 좀 불친절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이 가성비 값 스파크가 마음에 들었고 괜찮은 드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스파크 리뷰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드론으로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리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